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Scienc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이킹의 그 보트 무덤이라, 일명 배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Norwegian City, 노르웨이의 도시의 그 밑에서 발견이 된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 incredible discovery has been found under the Norwegian city of Trondheim. 일단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르웨이전이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노르웨이의 트론타임이라는 시의 그 아래에서 아주 놀라운 발견이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Archaeologists digging underneath the market square have managed to excavate the remains of a Viking boat grave. 자, 이게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광장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팠는데요. 아마 여기에 뭐가 있을 거다라고 일단 어떤 그 나름의 그런 이론 가운데 팠겠죠. 그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을 해내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바로 일명 바이킹들이 했던 그 보트, 배 무덤이 되겠습니다. 바이킹들은 바다에 나가서 싸우고 이런 전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보트 무덤의 유적을 발굴해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The site has yet to be dated exactly, but experts from the Norwegian Institute for Culture Heritage Research theorize that it forms part of a burial mound dating approximately 1,300 years in age. 자, 일단은 이 현장의 날짜가 정확하게 이제 딱 이건 언제 거다라고 하지는 안 된 상태인데, 이거를 아직 그거를 날짜를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히 이제 문화유적지 연구소가 되겠죠. 보존연구소 노르웨이. 이 연구소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이들의 이론상의 어떤 기준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burial mound가 되겠죠. 이렇게 장례를 한 거죠. 이렇게 장사를 지낸 그러한 이 둔턱에 이 마운드, 이렇게 동사처럼 올린 것이죠. 이것의 형태를 봤을 때 이게 아마 시대산 1000년 내지는 130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 연구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그 날짜를 갖다가 시대를 딱 규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While little of the boat's structure has survived this long period in earth, there are remnants of metal that form part of the hull. 물론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대로 많이 남아있기 힘들겠죠. 그래서 보트 전체적인 배 구조의 아주 적은 부분만 이제 이 지상에서의 아주 긴 시간을 거치면서 남아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이 선체가 되겠습니다. 선체의 어떤 그 형태를 이룬 그 철 부분, 그죠? 금속 부분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These metal bolts and nails were found among the remains as well as a box, a key and a spoon. 그래서 이제 이 메탈, 금속으로 이루어진 볼트라든지 또 네일, 그러니까 볼트, 못 이러한 것들이 다른 유적지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박스라든지 열쇠라든지 스푼과 같은 다른 그 유속물과 함께 볼트, 네일 이런 것들도 같이 섞여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탈로 이루어진 재질들은 조금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또 많이 이렇게 손상이 됐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However, the most exciting find was the discovery of bones among the wreckage. 그런데요, 이제 뭐 못이랑 뭐 박스랑 열쇠를 발견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어떤 발견, 가장 신나는 어떤 발견물은 이 파손된 선체에서 뼈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누구고 몇 년 된 사람 이런 거를 이제 뼈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Scientists will now carry out DNA analysis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 bones.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DNA 분석을 통해서 이 선체에 남아 있는 뼈에 이게 뭔가 이거를 갖다가 규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In Viking culture, 자, 바이킹 문화에 있어서는요, important individuals like military leaders were buried in their boats. 자, 바이킹 문화에서 군사 지도자, 뭐 장군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인도하는 리더격의 사람들과 같이 중요한 인물들은
배와 함께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뭔가 그게 영예가 되겠죠. 영광이 되겠죠. 그러한 풍습이 있는데요. Along with their weapons and other possessions. 그래서 이 리더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뭐 무기라든지 다른 그 소지품들과 함께 그 사람의 소유물들과 함께 그 장군이나 그 리더를 갖다가 묻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It's hoped that this find will shed further light on the history of the Vikings in the region. 자, 이 노르웨이 지방 그리고 이 지역의 바이킹 역사, 요즘에 또 바이킹에 대한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그 뭐 신화도 있고, 그래서 이 역사에 보다 좀 더 뭔가 더 많은 걸 알려주는, 빛을 던져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관련된 기사의 문장 중에서 라이팅 연습을 한번 뽑아서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금속 못들은 유적뿐 아니라 상자, 열쇠 그리고 숟가락들 중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뭐뿐 아니라 라는 표현도 있어야 되겠고요. 일단 이 금속 못들은 우리 사실 뭐 nails and bolts 이런 표현도 있었죠. These metal nails were 발견되었습니다. 수동태로 found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어디에서 among the remains, 우리가 뭐 relics, remains 뭐 이런 것들 다 남아있는 그 유적물을 얘기를 하는 표현이죠. 자, 뭐뿐만 아니라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s well as가 되겠죠. 요것뿐이라. 그래서 상자, 열쇠, 스푼, 이런 숟가락 이러한 것도 외에도 이 유적지 중에는 유적물 중에는 금속 못도 또 아까 본문에 보면 볼트도 발견이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었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